술 마시는 이유를 만들어야죠. 안 되는 냄새. 맛있게 드시네, 짱돌 여사님. 아, 소주 땡겨. 오빠, 좋네. 양파, 당근, 파. 저 술 땡겨님 잘 먹네. 아, 맛있겠다. 같이 김치 담으러 갈래요? 안 되겠다. 빨갛죠? 짠. 어우, 좋아, 좋아. 이 돼지머리 기억하시죠? 그때 양이 너무 많았잖아요. 냉동실에 넣어놨었거든요. 매운 족발 있죠? 그 양념 만들어가지고 남은 거 3분의 1 정도 볶아서 먹었는데 족발이랑 틀려. 물컹물컹해, 물컹. 아, 발음이. 그래가지고 얘는 찬 상태에서 무쳐 먹어야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무쳐봤습니다. 날씨가 좀 쌀쌀하잖아요. 순댓국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 족발 같아요, 족발. 양배추 김치. 완전 가득. 짠. 어우, 좋아, 좋아. 어우. 피순대? 같은 느낌이네요. 찹쌀순대는 아닌 것 같아요. 선지가 많이 들어갔어. 아, 맛있어. 이 이자가 그냥 푹 눌리거든요? 이쪽에 걸프 앉았더니 자꾸 먹으면서 쭉 지르가. 짠. 깻잎이 확실히 한국 깻잎이 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날까 말까 해요. 진짜 맛있어. 무침을 치면 진짜 잘한 것 같아. 얘가 양배추 김치는 아니고 채자마치 무치듯이 무쳤거든요. 아들이 3개월 전에 양배추 씨를 심으러 유천에서 갔다 왔어요, 시골에. 3개월 후에 3통을 갖고 왔죠. 한 통은 양배추 김치, 반은 양배추 채장아찌, 그리고 삶아 먹었어요. 오늘이 되게 좋은 날씨거든요. 요즘 날씨가 너무 쌀쌀해져가지고 오늘 안 찍으면 베란다 혼술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가스를 하고 있답니다. 술 마시는 이유를 만들어야죠.
족발은 이쪽이 다 콜라겐이잖아요. 얘는 다 비계예요. 기름 기름. 볶아봤더니 알겠더라고. 비계 비계. 요리님들은 순대국 먹을 때 깍두기 국물 넣어서 먹나요? 저는 반 먹고 반은 깍두기 국물을 넣어서 먹는데 짠 깍두기 국물 달달하니 맛있잖아요. 유수가 맛, 유수가 얘는 달진 않아요. 매운 깍두기. 완전 맛있는데 부추? 별다른 거 없어 진짜. 간장하고 설탕 비율만 잘 맞추면 끝. 짠. 요즘 제가 소맥을 안 마신 것 같아요. 시원하게 타볼게요. 짠. 굴뚝이. 저는 왜 이렇게 쌈을 살 때 욕심을 부릴까요? 방금 소맥 한 게 훅 온다. 제가 요 몇 편부터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마. 술이 진짜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. 날 짜신가 봐요. 병원을 가봐야 되나 진짜. 낮에 유친분들 영상을 보거든요. 그러면 술이 땡길 수밖에 없어. 그리고 제 영상 편집하면서도 땡길 때가 몇 번 있거든요. 보시는 우리님들은 얼마나 땡길까요? 이 국물이라도. 짠. 아, 취한다. 나 술 약해졌어. 너무너무 약해졌습니다. 양배추 채장아찌 진짜 맛있어요. 채장아찌 당근은 그 양념 있죠? 무 대신 얘를 넣으면 돼요. 저는 그렇게 했어요. 아 근데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 뭐냐면 나술이라 눈이 부시잖아요? 계속 여기 인상이 치여가지고 선생님이 어떡해. 한국에 나가면 너무 오랜만에 나가니까 술을 먹느냐고 진짜 바뀌잖아요 제가? 요번에 겨울방학 때 나갈 수 있다면 술 리프팅 하고 올 거예요. 43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. 해야 돼요. 자기를 꾸미는 것도 노력이고 부지런해야 돼요. 진짜 이뻐지는 거는 진짜 노력이에요. 노력. 한국 가서 술 넣을 겁니다. 푹! 땡겨야 돼요. 진짜 땡겨야 돼요. 깻잎 두 장. 취한다. 조심해야 돼. 기억력이 없어져. 내가 뭔 말을 했는지. 짠. 차가운 순댓국 맛있네요. 눈을 이렇게 확 못 뜨고 한 3분 2 정도 뜨면서 막 얘기해서 그런 거 더 취한 것 같아요. 모든 이유를 만들어.
엄마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딱 먹고 자면 안 되는 연애지. 낯설고 퍼즐로 자면 안 되는 연애지. 그 생각해보니 그러네. 낮엔 열심히 일해야죠. 짠.